저는 이제 곧 있으면 네. 결혼 시즌이 좀 되지 않나? 이제 여름이면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하면 안 되는 날들이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우리가 띠가 결혼해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 요즘 달력이나 어떻게 옛날 달력이나 간지 달력을 보면 밑에 띠들 있잖아요. 뭐 원숭이 띠, 뱀 띠, 용 띠가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남자는 이날에는 이 띠를 피해야 되고 여자는 이날에는 이 띠를 피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태길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뭐 크리스마스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린이날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정이 비어있으니까 결혼을 한다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날하고 이날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돼지띠, 쥐띠, 소띠생 남자분들은 범날을 피하시고요. 여자분들은 개날을 피하세요. 그리고 범띠, 토끼띠, 용띠를 가지신 분들은 남자는 뱀날을 피하시고 여자는 소날을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뱀, 말, 양띠의 남자들은 원숭이날을 피하시고 여자분은 용날을 피하세요. 원숭이, 닭, 개띠는 대신날을 피해야 되고 여자는 양날을 피해야 돼요. 왜 이 띠를 왜 피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살면서 이 그 날짜가 잘못돼 암만 궁합이 좋아도 그날이 살이 들어와 있거나 부부지간에 뭐 원진인 건 상충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날에 결혼 잘못했을 경우에는 싸움이 많아요. 돈이 나간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신랑이 어디가 아파 결혼하고 나서 그럴 경우에는 아마 부부 합이 좋아도 날이 안 좋으면 우리가 답이 없잖아요. 아무 좋은데 식당에 가 날이 안 좋으면 갑자기 비가 와서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손님이 안 오거나 갑자기 태풍이 오거나 그런 경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날 좋은 시를 가리는데 뭐 시대가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은 간상모험대나 우리 같은 분들한테 철학하는 분들한테 날을 잡아서 좋은 날을 뽑지만 지금은 그런 날을 뽑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그런 띠를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런 날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살면서 그 결혼을 하면 그 날로 인해서 풍파가 많아요. 뭐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가 아니라 뭐 싸우고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신랑이 속삭인다라든지 안 먹던 새 뭔가를 한다라든지 하기 때문에 띠는 한 번쯤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띠로 인해갖고 참고해라. 왜냐면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와 나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가 부부는 멀쩡한데 결혼식 날 갑자기 둘이서 별것도 아닌 그 왜 밥값 있죠. 밥값으로 싸워서 안 보는 경우도 봤어요. 일단은 참고하라고 이거 올리는 거니까 많이들 네. 참고 좀 해주세요. 네.